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을 듣고 2월 2일 제일 먼저 대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경수는 죄가 없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외치고 그 다음 주 또 광화문에서 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김경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오늘은 청계광장에서 다시 한번 김경수는 죄가 없다 라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은정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경남에도 한번 내려오이소. 그래서 도만 않고 이 자리에선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정청래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이곳 경상남도에서 주장하는 구호와 서울 광장에서 주장하는 구호가 약간 다르지만 저는 서울 버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수는 죄가 없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판결문 어디를 봐도 김경수 지사가 유죄라는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직접 증거를 하면 CCTV, 녹취록, 문자메시지 유지를 입증할 만한 그러한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 증거를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냐 무죄냐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황 증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일관성도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수는 무죄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는 무죄다 라고 제가 말할 때는 같이 동의하는 차원에서 박수 함성을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김경수는 무죄입니다. 똑똑하시네. 한 번만에 다 됐어요. 첫 번째,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첫 번째 근거. 원래 특검 조사를 할 때 김경수 지사가 산채 사무실에서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100만원을 꺼내서 경력금으로 줬고 그 경력금으로 피자를 사 먹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그것은 짜맞춘 허위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00만원을 경력금으로 줬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드루킹의 진술은 배척당해야 합니다. 100만원 그것은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하는 것을 봤다 라고 진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킹크랩 시연을 보는 것을 봤느냐 라고 물었더니 창문에 붙어서 봤습니다. 창문에서 1m 떨어져서 봤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m 떨어져 보든 붙어서 보든 창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진술도 배척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경수는 무죄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또 하나, 김경수 지사가 시연하는 것을 본 것 같다라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봤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네이버 녹음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 본 것으로 심증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심증은 증거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판사가 그렇게 심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판정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김경수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서 이거냐 저거냐라고 판단이 안 되고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심증 단계에서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하는 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김경수 도지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재판의 원칙,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판결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민홍철 의원님, 법조인이니까 아시죠? 네, 민홍철 의원도 제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김경수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재판정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아무리 높이 세게 때려도 1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양형 규칙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실형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것은 다분히 재판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또 김경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 떠나서 홍준표 전 지사는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경남 도민들에 의해서 뽑힌 도지사의 도정 업무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김경수 도지사는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양승태 전 대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혹시 판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적폐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루속히 김경수 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경남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할 말은 많으나 다른 분들이 또 연설하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도종환 신을 한 수 읊었는데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서 저도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 복귀와 김경수 도지사의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시 한 수를 읊고 내려갈까 합니다. 제가 김경수 도지사 면회를 가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지도자는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그 가시에 여러 번 찔리면서 피 흘리면서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크는 것이 지도자다. 세상에 꼼짝 없다. 큰 지도자를 우뚝 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꼭 전해드리라 그랬더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 복귀를 염원하면서
시한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이여 피는 꽃, 조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인생도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경수의 정치 인생도 여러 번 흔들리면서 눈물에 젖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꽃도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피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지만 마침내 꽃을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김경수 무죄 석방과 도정 복귀를 염원하며 촉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연설을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적폐 청산하자! 사법적폐 청산하자! 김경수는 도정 복귀! 김경수는 도전 복귀! 감사합니다.